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이제 공간상사입니다. 자, 공간상사로 바꿔주시고,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이 조명기구가 예, 상품이 됩니다. 예. 자, 전산에게 2급의 회사가 도매, 소매업을 하는 이제 개인기업이므로, 판매 목적으로 사온 조명 기구는 상품이 되고요. 이거 팔면 상품 매출이 되는 거죠. 자, 1번 문제. 다음은 공간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된 후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시오. 자, 프로그램 봅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구분에 개인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 맞고, 그 사업자 등록 중에 있는 거 위에서 아래로 쭉 보시고 예, 점검하고 예, 틀린 거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예, 등록번호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오현서 맞고, 계업연호일 맞고요. 2015년 3월 25일.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맞고요. 그 다음에 도매 소매 맞고, 종목 틀렸고, 예. 그 다음 맨 밑에 세무서 용산인데 종로라고 되어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이게 두 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씩 보면 되는 거죠. 현금부터. 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밑에다 입력해야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입력 갈게요. 예. 대손이라고 쳐서 외상매출은 꼭 고르면 됩니다. 그거 고르면 109번입니다. 밑에 핑크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아, 이거 넣고, 이렇게 F12 조회를 누르면, 예, 보기에 편합니다. 코드 순으로 정렬되므로, 예,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 맞네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거 보겠습니다. 부채 자본. 자, 예수금 틀렸네요. 70만으로 고치고 봤더니 맞습니다. 예, 차액도 없어야 되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의 두 문제. 자, 거래처별 등록 메뉴와 거래처별 초기율 메뉴에서 다음에 작업을 수행하시고 그랬네요. 예. 거래처의 사업장 이전으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거래처 등록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자, 이거 거래처별 초기율에 가서 해당되는 외상매출금과 예, 지급어음 예, 정기거 그 거래처 맞는지 확인하고 예, 틀리면 수정, 입력이 안 되어 있으면 추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이 두 개 동시에 처리하겠습니다. 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예, 좌측에서 조명 나라를 찾아야 되고요. 맨 위에 있습니다. 예. 이 맨 위에 거는 위에서 보면은 빨리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찾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거래처가 많아서 그러면 예,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찾기 하셔가지고 그 검색어 치셔갖고 찾으면 빠릅니다. 자, 그러면 조명 나라 예.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맞고. 오른쪽으로 와서 한빛나 맞고요. 도소매 전자제품 맞습니다.
주소가 틀렸네요. 주소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대로 입력합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요율입니다. 자, 클릭하시고 좌측에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확인해 봅니다. 예, 우리전자하고 한국상사의 금액이 두 개가 예, 바뀌어 있네요. 예. 예, 수정합니다. 수정 결과 항상 0이 돼야 되고요. 자, 이번에 지급업 좌측에서 클릭하고 일동전자가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코드 자리에다 마우스 클릭, F2 누르거나 F2 코드로 클릭한 다음에 일동이라고 써서 일동전자 입력합니다. 자, 금액 입력합니다. 차액이 0이 됐죠? 예, 맞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조명에서 상품 160만 원어치를 매입하고 9월 30일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또한 매입 시 당사 부담 운반비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것. 이제 이거 차변대변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만 출금으로 넣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 배운 대로 하면 돼요. 상품을 사면 상품이고요. 상품 매입 시에 발생되는 운임은 상품에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160 얼마가 돼요? 상품은 161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상품을 이제 받았으니까 계약금 지급한 거 없애야 되는데요. 이 계약금은 미리 준 거니까 선급금이죠. 9월 30일 쳐가지고 일반 전표에서 이 선급금을 확인하고요. 나머지 외상은 상품 샀으니까 외상 매입금. 거래처 두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요. 예. 그 다음에 현금. 운임 현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 금액은 찾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3번까지 분괴를 해놓고, 3번까지 분괴를 해놓고 입력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찾아서 할 겁니다. 10월 3일, 국민은행의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15만 원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됨을 확인하고 회계 처리하다. 이자가 지급됐다는 말이죠. 이자, 차입에 따른 이자는 이자표. 자, 비용의 발생 차변, 대변의 보통 예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매장 건물을 장미전자에서 1,000만 원에 구입하고, 매장으로 쓸 건물이니까, 이 건물입니다, 이름은. 대금 중 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잔액은 미지급하다. 건물을 사고 나중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이제 미지급금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득원가 처리. 취득 시에 발생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원가로 처리합니다. 건물로 처리해야 된다는 말이고, 2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그러면 차변의 건물 하나의 전표를 입력할 거는 차변 대변으로 넣어달라 이거예요. 현금만 따로 빼서 출금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건물은 1,020을 써야 되겠죠? 등록면에서 더해서 그 다음에 현금 200만 원, 그 다음에 미지급금에 거래처 넣어야 돼요. 채무임으로 200을 빼니까 8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분괴가 되면 이거 차변 대변을 넣는 거라고 했죠? 예,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배운 대로 이렇게 넣도록 하고요. 예, 이 부분만 예, 조회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전표입력에 일반 전표입력을 누릅니다. 자, 선급금 확인 먼저 해보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는 해놨으므로. 자, 9월 30일. 자, 선급금만 찾으면 돼요. 보이죠? 20만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입력할게요. 1번, 10월 2일. 정답, 차변의 상품. 자, 운반비 더해서 161만원. 대변의 선급금, 거래처 넣어야 되므로, 동신 조명 넣고, 확인한 20으로 수정하고, 자, 대변의 상품 외상으로 산 거, 외상 매입금, 거래처 복사하시고, 복사할 때, 거래처 코드 자리에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금. 자, 2번 보겠습니다. 10월 3일입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1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여러분, 계정과목 뭐 코드 자리에 한글 두자 쳐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예. 저는 빠른 입력을 위해서 이제 번호를 넣고 있는데, 예, 번호를 굳이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예, 자주 쓰는 거는 외워놓으면 좋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차변에 건물 처리됩니다. 예. 그거 등록 면허세 더해서 1,020만원. 대변에 현금 200으로 고치고, 대변에 건물임으로 미지급은 미지급금. 자, 채무임으로 거래처 넣고, 800으로 고치고, 마지막에 대변에 보통예금 20 처리됐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4번부터 6번까지 분기해 놓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세운 상사에서 상품 3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이중 매입 금액의 20%를 계약금 명목으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상품은 아직 받지 않았고, 그 매입 금액의 20% 계약금은 지급이 됐으므로, 앞부분은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뒷부분은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 예, 거래처 내야 되는 거고, 대변에는 뭐예요? 예,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20%는 2, 3, 6 하니까 60만 원이 되겠네요. 예, 선급금에 거래처 넣어야 돼요. 세운 상사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당사 영업사원의 부친 회갑연 축하 화환 10만 원, 거래처 직원의 조문 화환 10만 원을 팔뚝 옷배달에 주문하고 화환대금 20만 원 합쳐서, 예,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다. 영업사원은 이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거고요. 그다음 거래처 직원은 접대비로 처리하는 거죠. 예, 둘다 이제 판관비 써야 되고, 예. 대변에는 뭘로 돼요? 예,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11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하였으나 그 차액에 대하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회계연도 중에 현금 차액이 발생되고 원인을 알 수가 없으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지금 과잉 상태죠? 예, 과잉 상태일 때는 현금 과부족 대변에 쓰라고 그랬으니까 현금 과부족 대변에 11만 원. 맞은편은 현금이죠. 현금 11만원. 자, 이 거래는 입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예,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예, 4번부터 6번까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0일 4번. 자, 선급금. 예, 거래처 넣어야 되므로. 거래처 넣고 대변의 보통예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10월 17일.
차변, 동료생비 10만원, 차변, 접대비 10만원, 대변에 보통 예금 20 되겠습니다. 그럼 6번입니다. 10월 30일. 그 저는 입금으로 넣을게요.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연금 과부족 11만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8번. 분기하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1일 영업사원의 급여 18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10만 원과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6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사원통장으로 자동이체하였다. 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고 지급했다는 말이죠. 그 원천징수한 돈의 이름 뭐예요? 예수금. 예수금. 급여는 비용의 발생 차변 180. 그 다음에 예수 한도는 16만원.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통예금은 164만원이 되겠죠? 예. 다음 8번. 당점이 소유하고 있던 영업용 트럭을 제1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수리대금 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량 유지비 계정을 사용하여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이거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말이죠? 비용의 이름 가르쳐 주고 있네요.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 15만원. 예. 그 다음에 현금. 예, 이 거래는 이제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요.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되죠?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 이렇게 나오면 출금으로 넣을 수 있다. 출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차변, 대변으로 넣을 수 있어요. 예, 3번 차변, 4번 대변. 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월 31일입니다. 차변의 급여 180, 대변의 예수금 16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164만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예, 저는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량 유지비, 판관비. 출금으로 넣을 때는 현금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예, 수정하는 문제죠. 예, 4월 25일 향도 상점에 미지급한 20만 원은 도소를 구입한 게 아니라 광고물 제작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발견되다. 광고물 제작비의 이름은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2번. 접대비로 계산된 200만 원은 접대한 것이 아니라 연말을 맞아여 사랑의 연탄은행에 기부한 거래로 확인되었으며 금액 역시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부하면 기부금이잖아요. 예. 금액 20 이렇게 바꾸라는 말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4월 25일을 치고요. 자, 정정할 날짜를 치고, 예. 자, 도서인쇄비가 아니고 광고물 제작비라고 그랬으니까 광고 선전비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두 번째, 12월 25일 치고 출금으로 입력해놨네요. 예. 접대비가 아니고 기부금이니까 기부금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금액도 200이 아니라 20이라고 그랬으니까 20만원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오류 정정하는 것도 점수는 똑같이 3점이에요. 4번에 일반전표 분기에서 넣은 것도 3점이지만 시험에 합격을 하실 때 70점만 맞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4번 문제 분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모르는 거는 빨리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입력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이제 결산 문제가 되겠네요. 예.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날짜는 12월 31일자에 입력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당기부 영업용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60만원과 예,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50만원을 계산하다. 자, 이거 차변의 감가상각비 이렇게 되고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되는 거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유형 자산별로 다 다르므로 따로따로 관리해야 되고, 하나는 차량 거, 하나는 비품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차변은 똑같으니까 두개 합산해서 60에다가 50을 더해가지고요, 한 번에 110으로 처리하시고, 각각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과 5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매장의 임차료 중 기간 미경과분 40만 원이 있다. 거래처 입력 생략. 자, 이거 임차료로 처리했는데 기간이 미경과했다는 거는 다음 연도 거까지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다음 연도 거까지. 그래서 다음 연도까지 임차료 지급된 게 있다. 다음 연도 임차료 지급된 건 올해 임차료 처리하면 안 되니까 그 임차료에서 빼라는 말이고, 올해 비용 처리하면 안 되므로 단기 것만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예, 단기에 발생된 것만 수익과 비용은. 그래서 이 비용 40만 원 빼야 되니까 예, 대변에다 비용을 써서 이 비용을 감소시키시고, 내년치 비용을 미리 준 거니까 이거 상급 비용으로 처리해서 비용을 이연시켜서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대손충당금은 기말 채권, 아니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이게 공식이 있죠? 예.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1%라고 되네요. 빼기 해당되는 채권의 대손 충당금 잔액. 이 공식에다 대입해서 하는 거고, 이거 자료는 합계 잔액 시산표. 12월 31일자로 조회해서 계산을 해가지고요. 회계 처리가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처리가 되는 거죠. 대손 충당금은 이제 두 개고요. 하나는 외상 매출금 거, 하나는 받으러움 거. 이렇게 따로따로 대손 충당금을 관리하므로 채권별로 다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쓰셔야 되고, 이 계산한 금액이 나오면 각각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합계를 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조회해서 계산해야 돼요. 이렇게만 써놓고 조회해서 계산하면 금액 쓰고 입력하면 되죠. 그다음 4번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에 대한 단기 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 10만 원을 계산하다.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고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을 사용할 것. 단기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다면 그걸 비용 처리하고, 지급일이 아니면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으므로, 이거 이자에 대한 비용, 이자 비용,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10만 원씩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입력을 하고요. 예, 3번에서는 계산을 해서 예, 보여드리면서 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전 입력에다 넣는 거고요. 날짜는 12월 31일입니다. 자, 1번 입력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두개 합쳐서. 자, 대변에 첫 번째 차량 거 들어가요. 그래서 감가라고 써가지고 감가상각누계액이 나오면 차량 거 골라요. 예, 209번 60. 그 다음 거 똑같이 대변에 감가라고 써서 비품 거 고릅니다. 213번입니다. 자, 2번 차변에 성급비용 40. 대변의 임차료 판매 관리비 골라면 됩니다. 판매 관리비 고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셔야 되고요. 12월 31일 치시고, 계산기 꺼내서, 계산기 없으면 프로그램의 계산기라도 쓰라고 그랬습니다. 외상매출금부터 계산해 볼게요. 외상매출금 잔액 4,870만 원 곱하기 1%
600이 외상 매출금에 바로 밑에 있는 게 대손충당금이죠. 대손충당금 잔액을 뺍니다. 15만 9천원. 마찬가지 계산 한번 해갖고 써놓고요. 받으러움도 똑같이 계산합니다. 6만 5천원 빼는 거죠. 첫 번째 계산하면 그 금액은 32만 8천원. 두 번째 거는 받으러움은 8만 1천원 나와요. 32만 8천원, 8만 1천원을 각각 대변에다 써놓고 그두 개를 합산해서 차변에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결과 차변에 대손상각비 두개 합치면 40만 9천원, 대변에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 거 109번입니다. 대손이라고 쳐서 외상매출금 거 고르면 돼요. 그 다음에 받으러 온 8만 1천원.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장부조회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면에 입력하시오. 1번. 3월에 발행한 당좌수표 발행액은 총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월 한달 동안 발행한 걸 물어보는 거고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는데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는 이유는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죠. 예. 그런데 이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할 때 당좌수표 발행한 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당좌예금 통장에서 출금된 거, 입금된 것도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잖아요. 그러므로 당좌수표를 발행을 하고 당좌예금으로 처리한 걸 찾아야 되니까 상세히 봐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된다고요.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 계정별 원장에 가서 적요를 보시고 당좌수표 발행한 걸 찾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당기 12월 말 현재 블랙 상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은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 되죠. 3번.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 이거 월계표네요. 예. 여기서 조회하면 되죠. 그리고 현금 출납장에서 조회하시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더하기 하다가 틀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계정 과목이나 통합 명칭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현금으로 나갔느냐, 현금이 아니고 나갔느냐,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달로 물어보면 월계표, 일로 물어보면 일계표 가서 조회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월계표에서 가셔야지 빨리 조회하고 정확합니다. 현금 출납장에서는 1월부터 3월까지 다 보고 그 접대비를 찾아내야 되니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월계표나 일계표를 작성한 거는 이런 목적 때문에 작성하거든요. 예. 특정 계정 과목이나 그 통합된 계정에 대해서 현금이 나간 거 얼마고 현금이 아닌 걸 나간 게 얼마인지 이런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거든요. 자,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장부관리의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3월에, 그러니까 3월 한 달을 차야 되므로 3호 치시고 일자란에 엔터. 그러면 첫날 들어가요. 또 3호 치고 일자란에 엔터 치면 마지막 날 들어갑니다. 당좌예금을 두번 입력해 줍니다. 적요를 보고 당좌수표 발행을 찾습니다. 대변이죠. 당좌수표 발행하면 대변.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5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12월 말 현재 그랬으니까 12월 말을 두번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넣고요. 블랙 상사를 두번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잔액을 확인합니다. 1226만 원 조회됐습니다.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장부관리의 일계표, 월계표를 클릭합니다. 자, 월계표 탭 누르고 달을 입력합니다. 1월부터 3월. 접대비는 판매관리비이므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의 접대비를 찾습니다. 접대비 현금으로 지출한 거 얼마냐 그럴 때 접대비 비용이니까 모든 금액이 차변에 있고요. 현금란을 보면 되죠. 현금 부분. 네, 324만 8천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